안녕하세요 여러분, 그리스 세댁 디나입니다. 오늘은 파김치를 저번에 담궜던 그 양배추 김치가 굉장히 맛있게 너무 잘 돼가지고 양배추 김치를 지금 한 번 더 담을까 하다가 파김치가 계속 얼마 전부터 먹고 싶더라고요. 진짜 입맛이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나 봐요. 김치 종류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 먹질 않았어요. 라면도 그냥 라면만 먹었지 김치와 라면을 이렇게 먹는 경우는 짜파게티 먹을 때 제외하고는 김치와 라면의 조합도 그닥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웬걸 여기 오니까 잘 접할 수 없는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배추 김치 저번에 담갔던 거 정말 맛있게 다 먹었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파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. 파를 며칠 전에 사와서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파를 굉장히 이게 몇 뿔일까요? 거의 저 혼자 먹으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뿌리를 저희 남편이 사왔네요. 이 정도면 저 혼자 딱 한 1, 2주에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파 여섯 뿌리에 0.75, 75센트입니다. 굉장히 싸죠. 그래서 정말 저렴하고 맛 좋은 여름 파로 담그는 파김치를 한번 담가보려고 합니다.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파김치 담으러 가보실까요? 파를 우선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? 파를 좀 그래서 이런 애들 먼저 파뿌리 잘라주고 쓸데없이 이렇게 있는 이런 바깥에 있는 이런 애들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줄게요. 이렇게 정리가 된 이제 파를 이렇게 다 뿌리부터 다 다듬었고요. 이제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오게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큰 넓적한 그런 그릇이 없고 그냥 이렇게 제일 큰 그릇이 이 그릇이라서 여기다가 담았는데요. 이렇게 넓대대한 그냥 그릇이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.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볼에다가 이제 파들을 뿌리가 밑으로 오게 이렇게 담아주시고요. 여기다가 액젓을 넣어서 이제 액젓으로 뿌리를 절일 거예요. 그래서 액젓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파 뭐 한 1kg, 2kg씩 이렇게 많이씩 사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산 양을 보니까 400g 정도가 됐는데 다듬고 나서 뭐 한 300g 정도 되겠죠? 보통 1kg 기준에 201kg 기준에 허닝 쪽파 1kg에 이제 120ml 정도의 액젓을 넣는다고 하는데요. 저는 한 350g 정도니까 요 작은 요 잔에 한 반 정도만 넣어서 뿌리를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액젓은 우리나라에 뭐 멸치 액젓, 새우젓, 까나리 액젓 이런 게 없고 여기서 파는 이 태국 요 액젓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넣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 요런 잔에 반 정도, 반 컵 이렇게 반 컵 정도만 넣어서 뿌리부터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액젓을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 이제 뿌리가 잘 잠기게 이렇게 담궈주시고요. 이제 액젓에 뿌리가 잘 절여지도록 이제 꾹꾹 잘 눌러가면서 이렇게 절여주시고 그리고 한 5분에 한 번씩 계속 얘를 이렇게 뒤적뒤적거려서 이렇게 액젓이 묻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뒤집어서 액젓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절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. 지금 시간을 보니 지금 시간은 2시 36분이라서 2시 41분에 한번 뒤적거려 주겠습니다. 이런 비닐 장갑을 끼고 한번 뒤집어 주세요. 뒤집어서 얘도 이렇게 잘 절여질 수 있게 뒤집어 주시고 계속 꾹꾹 잘 눌러서 이렇게 잘 베일 수 있게 해주라고 하시네요.
해서 이렇게 뿌리를 꽂고 잘 눌러주겠습니다. 이제 파가 액젓에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줄 건데요. 양념은 보통 밀가루 풀을 쓰시는데 저희 엄마 말로는 밀가루 풀 쓰기 귀찮으니 밥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좀 저희 엄마 버전과 약간 섞어서 백선생님의 방법에 양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우선 설탕을 좀 넣어줄 건데요. 저는 양이 좀 많이 작아서 한 300g 밖에 안 되니까 우선 스푼으로 계량을 할게요. 그래서 설탕 한 스푼, 두 스푼. 너무 많아 보이지? 왜 이렇게 많아 보이지? 조금 더 덜까 봐요. 양이 진짜 얼마 안 되니까. 설탕 이만큼만 우선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. 이렇게 패키징은 이마트 패키징으로 되어 있지만 이모가 직접 빻아서 주신 정말 정말 맛있는 고춧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는 한 8? 7? 한 7개. 고춧가루 하나, 둘, 셋. 한 고춧가루 4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? 요렇게 4개, 4큰술 넣어주겠습니다. 이게 좀 매운 고춧가루라서 4큰술만 이렇게 넣어줄게요. 이제 갈아놓은 마늘을 조금 넣어줄게요. 마늘은 한 반큰술? 요 정도? 반큰술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백선생님을 보니까 양파를 갈아서 넣으시더라고요. 저는 오늘 밀가루 풀을 쓰지 않았으니까 양파를 갈면서 밥을 한 한두 스푼 정도 같이 넣어서 이제 풀 역할을 해주는 그거를 같이 양파랑 밥이랑 갈아보겠습니다. 양파는 반 개 정도만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양이 작으니까 한 4분의 1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양파가 작으니까 요만큼만 쓰면 되나?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요거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만큼 아주 작은 조각을 믹서기에 저리 가세요. 이제 믹서기에 넣어주겠습니다. 한 번 더 썰어줘야지. 믹서기에 이렇게 넣어주고 밥을 방금 막 지어서 밥이 맛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밥을 요만큼 이렇게 한 숟가락만, 이거 너무 많나? 이렇게 밥을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. 넣어줄게요. 이제 얘를 잘 닫아주고 이제 계속 정성을 들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담가줍니다.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이렇게 엉키면 나중에 잘라먹기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선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이따 다시 펴줘야겠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액젓을 너무 조금 넣나봐요. 너무 적게 넣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했던 컵에 한 컵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한 반 컵 정도? 이따가 양념이랑 섞어줄 거거든요. 그래서 파향이 더 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파향이 나는 액젓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액젓이 이렇게 흥건해지게 조금 더 액젓을 넣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30분 정도를 절여주면 된대요.
와, 이 부피가 이제 줄어들었어요, 이렇게. 신기하네요. 이 파를, 파에 남아있는 양념을 이제 쭉쭉 짜주세요. 너무 세게는 말고 그냥 남아있는 물기 정도만 제거한다 이런 생각으로 쭉 짜준 다음에 요 액젓을 이제 양념에다 넣어줄 거예요.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지금 이 양파 갈아놨던 것도 넣어주실게요. 양념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이 양념을 파에다가 잘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. 그래서 파를 한 묶음씩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한 묶음씩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양념을 묻혀주면 된다고 합니다. 양념을 줄까요? 이렇게 사실 그릇에다 막 두고 하시던데 저는 지금 이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양념을 퍼와서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. 잘 골고루 돌게 이렇게 해서 그릇에 쇽 넣어주겠습니다. 짜잔!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양념을 한번 이렇게 대충 찍어서 맛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달콤달콤하니 이 파가 익어서 이제 파의 맛있는 그 맛과 함께 어우러지면 굉장히 맛있는 김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라면과 함께 먹게 될 날을 기대하며 잘 익기를 바라야겠네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